오빠였어 벌써. 오늘 뭐 어떻게 그 분석하고 있는데? 오공 깨졌으니까. 얼마까지 올까? 조금 더 빠질 거다. 조금 더 얼마? 인공까지도 보고 있었네. 오공 지금 현 아침에 8공에서 시작해갖고요. 떨어져갖고 오공까지 내려왔는데. 저쪽에서 아직은 뭐 소득이 필요 없다. 얼마까지 가는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연말 일단 795원 선에서 머물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급격한 것보다는 연말 가서 일단 완만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완만하다면 얼마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빠져도 790 밑으로는 깨지지 않을 거고 790과 95가 최저 바닥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하면서요. 박용숙 씨가 그 조사한 바로는 내년도 95년도에 그 원화 환율은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내년도 780원? 780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그 대체적으로 그 연구. 뭐, 간혹 예외적으로 10시 이전에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하루 중에서 가장 유리한 그 레벨에서 달러를 팔거나 사는 그런 거래를 하도록 잘 지켜보시라고.